안녕하세요, 진용진입니다. 제가 오늘 연어 초밥을 완전 왕초밥처럼 만들고 싶어요. 일본 장인 정신의 마음으로 스바라시 도이레와 도코데스카. 재료를 보시죠. 우선 초밥에 들어갈 밥을 여기다 때려 붓는 거예요. 밥도 초밥도 또 그냥 밥이 아니고 양념밥이거든요. 하나당 130g이니까 3개니까 390g. 여기에 이제 참기름을 넣어주세요. 고소한 참기름을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, 소금을 넣어주시고, 그 다음 비벼줍니다. 이게 밥이 잘 떡져가지고 잘 되면 도마나 접시 같은 데다가 부어주세요. 붓고 이렇게 밥을 얹을 수 있게끔 잘 모아주세요. 아, 밥이 좀 적다. 밥을 이렇게 탑처럼 좀 추가를 좀 해주시고, 와사비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쭉. 이거는 그냥 어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게 포로 뜨지 않는 상태로 팔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얹어주세요. 아씨, 좀 남네. 아씨, 이렇게 하면 왕연어 초밥. 벌써 완성했습니다. 이게 그냥 초밥이고요, 이게 왕연어 초밥이에요. 어우, 그냥 이게 그냥 초밥이고 이게 제가 만든 초밥인데, 이 그냥 초밥을 10개를 먹어도 이것만 못해요.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. 그건 아닌가? 어쨌든 그냥 초밥도 맛있어요. 근데 간의 기별도 안 가요.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. 보이시죠? 이 정도는 돼야지 양도 좋고 맛도 좋고. 저기죠 일석김병조. 맛있어. 아, 와사비. 아. 그래서 맛은 있어요. 집에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세요. 엄마한테 귀싸대기 맞기 딱 좋습니다. 어우, 배불러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